자, 이제 타로카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0번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번도 아닌 0번. 0번이 실제로 있는 숫자인가요? 수학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 0번이 탄생한 배경이도 되고요. 자, 이 카드예요. The Fool, 바보 카드입니다. 0번 바보 카드에 대한 그림을 쭉 한번 이렇게 어떤 그림인지 제가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자, 한 사람이 벼랑 위에서 가슴을 쫙 내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네요. 일상의 모든 잡일과 생각을 이렇게 털어버리고 텅 빈 하늘을 이렇게 응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가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만이 알겠죠. 이 태양 뒤에서 그를 이렇게 후광처럼 밝게 이렇게 비치고 있죠, 태양에. 어때요? 저는 상쾌해 보이는데. 자, 그가 마시는 공기가 이 신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빙산처럼 솟은 산이 보이시죠? 저는 그것 때문에 청량감을 느꼈어요. 햇살이 그의 등을 이렇게 쫙 비치고요. 근데 빙산 때문일까요? 아직은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또 여기에 도착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는 몇 달 전? 아니 또는 몇 년 전 익숙했던 장소에서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재미있었던 일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루했던 나날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옆에 보면 강아지 한 마리 보이시죠? 개가. 이 강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좀 외롭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늘 1호가 됐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는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서 있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별로 이렇게 위태롭게 서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촥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절벽이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지는 어떻게 둔덕처럼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자, 걔는 아찔한 모서리 더 있죠. 막 떨어질 것 같이 더 있잖아요. 또 걔는 매우 흥분되고 이렇게 신나 있네요. 또 보니까 그동안 여행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하다 보면 뭔가 아 그랬어 라는 생각이 있죠. 왜냐고요? 그 왼손의 엄지에 이렇게 꽃이 하나 딱 이렇게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뭔가를 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고 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화어? 뭐 그렇게 들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멋쟁이인 것 같아요. 진파랑, 우리가 플로샴블루라고 하는데 진파랑을 바탕으로 수놓은 이렇게 넝쿨 문양? 넝쿨 문양의 무늬가 아주 세련되고 멋져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안쪽 천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다는 점이 굉장히 극대비적이고요. 이것이 심리적으로 주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양면성 같기도 하며 속에서 뭐 빨간색이 끌어오르는 열정 같다는 게 상징처럼 저는 느껴요. 게다가 가볍게 받쳐 입은 그 흰색 셔츠는 겉옷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멋쟁이가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바보 카드를 뭐 장돌뱅이, 거지, 광인으로도 표현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술가 같아요. 그가 어깨에 이렇게 걸쳐놓은 이렇게 장대 끝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금속으로 잘 마감된 멋진 가방이죠. 거기에 매단 이 빨간 가막은 자신의 멋이 깃든 제 생각에는 수공예품 작품처럼도 느껴져요. 또는 휘날리는 그 금빛 머리카락 위에 월계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고 빨간 깃털 장식은 이미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처럼도 보이고요. 그는 새로운 바람을 찾기에 또다시 뭔가를 떠는 사람처럼 저는 느껴져요. 제 생각에 노랑은 희망 같아요. 또 빨강은 열정? 또는 파랑은 좀 진지함? 그 또 흰 바탕에 그려진 이 사람. 바람처럼 곧 뭔가 날아갈 듯 하지 않나요? 이 카드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본다면 다시 처음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 0번 The Fool 카드의 그림을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것과 달리 혹시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렇게 설명하기 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좀 새롭게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런 것이 그려져 있었네? 라고요.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소위 아는 것만큼 보인다 라고 이렇게. 타로 카드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끌리는 것. 뭐 지금 내가 뭐 꽃이 보인다? 산이 보인다? 이렇게 끌리는 것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내 눈에 먼저 뭐가 먼저 보이고 그 느낌이 어떠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컨대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고 있지만 아직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절벽 위에서 그가 위태롭지 않다고 저는 말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매우 위태위태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둔덕이 아니라 깊은 어떤 절벽에서 왜 저 사람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심지어 따라다니는 개가 친구처럼도 느껴지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또 누구에게는 귀찮게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그가 입은 옷이 저걸 누가 입고 다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밖에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술가라고 표현했지만 누구는 광대? 미치광이?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한번 이 카드에서 왼쪽과 오른쪽 다리 중 어느 다리가 앞서 있는 걸까요? 앞에 나와 있냐 말이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마 많이 헷갈릴걸요? 물론 답은 없어요. 예, 그림에서 처음부터 투시가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았거든요. 자, 인물의 자세로 보면 모두가 가능해요. 그게 오른쪽 다리가 앞에 나왔다면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아니 나는 왼쪽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떠한 심리적 작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결국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식하지 않는 것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로 카드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보이는 대로, 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관심 없는 건 관심 없는 대로.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자기 적어보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이렇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 상징의 고리 22가지의 카드를 이번에 소개할 거예요. 이 바보 카드가 나머지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를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질문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네. 자, 0번 더 풀 바보 카드. 뭐 바보 카드라고 했지만 저는 예술가 카드라고도 표현했어요. 다른 분은 뭘로 표현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제가 이 카드에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시 처음이 되는 순간, 그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처음은 언제였나요? 당신은 다시 혹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당신은 지금 바보처럼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이 바보 카드가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우세요. 지난 것들을 다 버리고 한번 비워보세요. 인생에서 솔직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만큼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중요한 이유는 없었지 않을까요? 자, 0번은 바로 그런 카드입니다. 그 0번 카드를 뽑은 사람은 어디 그냥 떠나고 싶은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0번 카드를 뽑았다는 것은 일종의 지금까지 하던 일이 대충 마무리 다 됐다는 거야. 뭐 또 심지어는 그래서 만족스럽게 뭔가 떠나는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아, 그놈이 회사 때려쳐버렸어. 아우 개운해. 그 몇 주는 좋잖아. 아, 그 딱 그 정도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불안과 긍정과 불안이 다 동시에 다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일단은 다시 세팅할 수 있는 조건은 생긴 거잖아. 뽑은 사람은 그런 거를 넌 시작하고 싶구나.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돼.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뭔가 다 정리가 됐어. 나는 이제 시프트 딱 누르고 다음 포인트로 갈 거야. 굉장히 그런 발전적이지. 발전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발전. 이제 막 불안하다? 우리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려면 불안하잖아. 일단 때려치긴 했는데 다시 다른 직장 가야 되나? 뭐 먹고 사나? 다시 그 걱정은 계속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0번 카드는 긍정과 부정은 다 있어. 근데 어쩌면 그 0번 카드가 나중에 이제 21번 카드까지 다룰 거거든. 0번과 21번 카드는 그냥 매칭이 잘 돼 있어. 21은 완성이거든. 근데 완성이 왜 0이지? 굉장히 타로 카드는 직선적 사고보다는 이렇게
원적 사고를 갖고 있어.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형태적으로도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 그래서 어느 지점의 시작이든 가능하긴 한데 동시에 끝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지, 0번 카드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이걸 뽑은 사람한테. 어, 트럼프 칠 때 조커 알아, 조커? 아, 네. 조커 받아야 이게. 그래서 해석도 다양하게. 해석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거지? 시도도 다양하게. 그렇지. 그리고 뭔가를 막 생산해고 누군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걸 바보라는 말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한 패턴을 다시, 이 여행이 처음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이라면 뭔가를 한번 깨달은 자일 수도 있어. 그걸 다시 자기가 다시 리셋한다고도 볼 수 있지. 괜찮은 카드 아닌가? 난 그래서 이 카드를 되게 좋아해. 멋진 카드라고 생각해. 다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난 즐거운 일인 것 같아. 누구에게는 좀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신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